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또 형님들 나오신다고 그냥 적재가 환영의 로고를 깔아주셨습니다. 최형숙님, 크라잉넛 오신다 해서 친구들 모두 불러서 점포에서 커피 제공하고 함께 보라보고 있는데 오늘 꽃다방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박민선님, 송도 앞에서 크라잉넛 무대 보고 흠뻑 빠진 1인입니다. 아직도 공연 영상 찾아보며 추억팔이 하고 있어요. 무대에서 더 빛나는 크라잉넛 오늘 스튜디오에서도 빛내주시길 기대합니다. 송경민님, 남편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때면 크라잉넛의 말달리잘 듣고 다시 힘을 냈어요. 크라잉넛의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창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지금. 메인보컬 박윤식. 박윤식님. 네, 안녕하세요.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기타리스트 이상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두두두 이거는 원래 하는 건데. 우두두두. 그다음에 본인 한살 이상혁. 안녕하세요, 이상혁입니다. 예. 예. 근데 상혁 씨는 얼굴이 좀 빨간 것 같아. 예, 어제 술을 좀 마셔가지고. 아이고.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약주를 하세요? 인수 씨는 네? 술 끊었잖아요. 아, 저는 마셔요. 다시? 예. 자, 아코디언 또 키보드. 그 유랑악단인가? 악단 그 아코디언. 오늘 아코디언은 갖고 왔어요? 아,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없어요. 세팅이. 또 베이스 한경록. 안녕하세요, 한경록입니다. 락앤롤. 네. 자, 근데 작년에 이제 공연이 좀 풀리면서 코로나 또 너무 바빴죠. 네, 정말 3년 만에 페스티벌을 또 반갑게 하고 다녔고요. 공연도 많이 하고 너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아니, 아침창에 지금 크라잉넛이 나온 거는 꽤 오래됐어요. 여기 보니까 네. 2020년이던데. 3년 만이네. 와. 그러니까 코로나 때만 그냥 쉬고. 네, 그때 막 이제 형님이 이제 그 공연 많이 없다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희한테. 어떻게 됐냐고 막.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연 많이 없냐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근데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그랬지만 크라잉넛은 이제 무대에서 더 빛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땅에 내려와도 빛나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무대에서 관객들이랑 이게 볼 때가 제일 그렇죠. 재밌고 흥분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요새도 물 뿌리고 막 그래요? 공연할 때? 요즘에 잘 안 뿌립니다. 요새는 잘 안 뿌리고. 요즘에는 좀 조심스러워서. 네. 맞습니다. 근데 경록 씨는 네. 베이스인데도 그렇게 무슨 페달 보드가 많아요? 네, 간단한 액세서리로 이게 또 페달 보드인데 제가 또 액션이 커가지고 네. 이게 무선 시스템을 장착을 했어요. 조금도 이제 많이 이렇게 그 돌아다니면서. 바람에? 네네. 이야, 아주 장비가 대단해요. 보니까. 그런데 상면님. 그 저기 깡통은 뭐예요? 도시락 통같이 생긴 거? 이게 10년 전부터 들고 다니는 건데 저한테는 도시락이에요. 그 기타를 수리할 수 있는 각종 도구들이 다 들어있어요. 모으다 보니까 여기 들어있는 거 값어치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 구할 수 없는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맨날 잊어버리잖아. 네. 잊어버렸다 놔두고 찾다가. 지방 공연 다닐 때 KTX에 찾았다가. 놔두고 간 거가 한 10번 되나. 전에 매니저가 아침에 우리도 공연이 있을 우리랑 같이 공연이 어디서 지방인가 있을 때예요. 근데 막 매니저가 큰일 났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하냐고 그랬더니 애들 주스러 다닌대요 지금. 아, 저희요?
인형 뽑기처럼 매니저가 저희를 이렇게 주워서 공연장에 네. 떨어뜨려 놔요. 와, 그 되게 좋다. 안 네. 뽑히면 공연 못 하네. 크라잉너스 한 명 정도 없어도 공연이 가능해요. 진짜? 참 진짜 이러 지금 그 친구 지간으로 지낸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한 40년 된 거 같아요. 40년. 네. 와. 진짜 징하다 징. 웬수. 신경이 크라잉넌 모시기에 스튜디오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뛰지 못해 아쉽네요. 쑥쑥 마미님. 오빠들 저 예전에 엄청 쫓아다녔어요. 지금 애기 엄마 아줌마가 돼 있는데 오빠들은 여전히 그대로네요. 와, 반가워요. 정윤경님. 요즘 가계부가 저한테 쌍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부 정리 엄두가 안 나서 미루고 있었는데 크라잉넌 노래 듣고 힘내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덤벼라 가계부. 덤벼라 가계부. 예, 크라잉넌은 사람들을 이렇게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원천이 40년의 우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은 잘 챙겨들 오셨습니다. 다행히 다섯 명이 다 있네요. 예. 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아 새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근데 크라잉넛은 이렇게 원래 인사법이 이렇게 원래부터 아이돌 같았어요? 아이돌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우르르 하고 아,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가 아이돌 시절부터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아, 지금도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 이거 뭐라고? 인사 마치는데 한 아이돌이, 20년 걸렸어요. 아이돌이라니까. 둘 셋 크라잉넛이에요. 막 이런 거, 거봐. 잘 맞네. 아침인데 잘 맞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맞네요. 예, 네, 맞네. 오, 야, 진짜 제가 봐도 신기해요. 네. 야, 이렇게 잘 맞을 수도 있구나. 얻어 걸렸네요. 크라잉넛은 근데 라이브 앨범이 나온 게 있나요? 라이브? 네, 저희가 아.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라이브 실황을 녹화를 해놔가지고 DVD로 발매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크라잉넛은 또 원래 영상에 또 힘을 좀 옛날부터도 영상에 좀 힘을 줬었어요, 그죠? 그런 아무래도 비주얼 가수 비주얼이 돼서 비주얼을 예. 아, 보이는 게 다죠 저희는. 네. 안타깝다. 아니, 보이는 라디오에서 좋지만, 그렇지. 안 보여요. 다행입니다. 음악으로 네. 승부해야 되는데. 비주얼로 아유 진짜 최난지님께서 절대 철들지 마세요 저희를 위해서요. 이현아님 아 요즘처럼 일하기 싫을 땐 크라잉넛 노래 들으면은 업이 되지요. 컨디션 관리가 되더라고요. 1011님 크라잉넛 여고생 때 학교 축제에 와주셔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20년 지나 이렇게 아침장에서 보게 돼요.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승주님 2002년 12월 5일 크라잉넛 콘서트 같이 갔던 남친이 생각나요. 그 공연을 계기로 연애 시작했었는데 그 자식은 제 인생의 워스트지만 공연만큼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습니다. 잊질 못해요. 2002년 이야. 2002년이면 저희 이제 입대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 콘서트였어요. 그 공연 실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맞다, 맞다, 맞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꽃다방 김마담 크라잉넛을 모셨으니 또 어떻게 할까? 그냥 첫 곡 뭐 할까요? 저희 명동콜링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명동콜링? 네. 네. 자 준비가 되는 대로 뭐 아니 경록씨 베이스 기타 바꾼 것 같으네. 제가 이게 또 선물을 받아가지고 저기 국내 브랜드인데 말해도 되나요? 아, 네. 뭐 있습니다. 네, 사이오라고. 네. 아, 그래서 아, 새 기타요? 네. 오, 열심히 그냥 제 에이스로 인도스먼트 받은. 네. 오, 작년 페스티벌에 이걸로 그냥 다 휘젓고 다녔습니다. 오, 네. 아, 경록 씨 치마네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이 저희 저도 받고 윤식이도 받아가지고 아 그래서 상민 씨도 아 자 오늘 또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명동 콜링 네.
갑자기 추억들이 춤을 추네. So window 빛은 내 모습 인간이 아냐 믿을 수 없어. 갑자기 추억들이 춤을 추네. 언제나 우리들은 영화였지.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바람 불면 어디론가 떠나가는 나의 조각배야. 야, 진짜 추억 돋는다는 말 하잖아요. 야, 이렇게 오래된 히트곡이 있는 밴드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2781님 요즘 프로젝트 총책임 맡아 야근 자주 하느라 너무 힘든데 명동 콜링 라이브가 피곤함 싹 사라지게 만드네요. 명동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싶네요. 정맹자님 정말 기분 좋게 해주는 크라잉넛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고 있어요. 노래 너무 좋아요. 최형숙님 첫 소절에 심장이 너무 뛰어서 두 손으로 부여잡고 진정시켰잖아요. 매일 똑같은 일상에 감동입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배윤영님 나 오늘 일 안 해. 이렇게 좀 더 어찌 일을 하겠어. 그냥 흔들어. 6343님 97년부터 팬이었어요. 와우. 친구의 추천으로 음악 듣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팬이 됐는데 콘서트도 너무 신나고 좋았죠. 이제 함께 나이 들어가네요. 신우준이요. 우정 변치 말고 50년 60년 꼬부랑 할아버지 돼도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멋집니다.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말 달리지. 진짜 말 달리잖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 위로의 노래가 될지 몰랐죠. 크라잉넛도 사실은. 예, 솔직히 몰랐어요. 네? 그냥 우리 좋아서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예? 노래도 나이가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새로. 네. 시대에 맞춰서. 그러면
제일 요즘 최근에 만든 노래가 어떤 거예요? 최근에 만든 곡은 야근이란 노래랑 야근? 술이란 노래랑 최근에 콘서트에서 두 곡을 신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네. 다 저희 뭐 경험담 같은 노래고요. 아. 네. 야근하고 술? 네. 아니, 그거 저기 음원으로 발표는 했어요? 이제 올해 낼 예정입니다. 아, 올해? 네. 아. 근데 공연장에서는 하는군요. 네. 이야, 큰 선물이네. 네. 이야, 오늘 들을 수가 없구나. 오늘은 레퍼토리 안 넣으셨네. 김문선님. 네. 아직은? 네. 언제쯤 할 거예요, 계획? 시간 되면 올해 봄이나 이제 올해는 신곡을 좀 많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맞아요. 스튜디오는 잘 있습니까? 네, 네, 그 비가 올 때마다 노심초사 확인하는데 열심히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녹음실이나 이런 데가 지하에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방음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네, 아 그래서 많죠. 진짜 물이 공포스러워요. 네네. 김문서님, 제 사춘기 시절 함께 한 크라이너 오전에 슬픈 일이 있어서 눈물 참고 차를 탔는데 라디오를 틀니 선물 같은 크라이너 라이브라니요. 감사합니다. 예. 진정민이, 애들 방학이라 간식 만들다 크라이너 노래 심취해서 재료를 빠뜨리고 오버했는 애도 없습니다. 다시 하면 되죠 뭐. 아침부터 귀호가 갑니다. 그 빵 이름이 크라잉넛이라고 그러면 되겠네, 그죠? 네, 뭐 하나 빠졌으니까. 2018님, 지금 사무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억들이 춤을 추면서 저를 20년 전으로 데리고 가네요. 윤식이 오빠, 네. 제가 왕년에 참 좋아했어요. 과거형입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야, 아니 그래도 이렇게 현역으로 사랑받는 팀으로 활동한다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 근데 크라잉너 또 4주 이런 거 봐요? 전혀 안 볼 것 같은데. 아, 4주? 예, 운세. 그래의 운수. 저런 거는 타로 카드는 가끔씩 재미삼아 보긴 하는데. 예. 네. 아, 그런 건 안 봐봤고. 네, 아직 안 봐봤습니다. 운수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손 넣으면 아 그렇지 아 손금 네. 손금이네 그런 거 해봤어요. 아 왜 옛날엔 가면은 다방 가면은 뭐지? 그, 아니 다방 가면은 네. 어디 띠에다가 이렇게 뭐 넣나? 아 뭐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일수시계통 같은 거요. 아 재떨이 같이 생겼는데 네. 거기다가 그럼 운수 나오는 그러면 이렇게 돌돌 말려갖고 뭐 하나 나왔잖아요. 맞아요. 기억나. 아, 나 기억나는 거. 아 그거 본 세대죠? 네. 야. 그런 것도 봤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새 같은 거 아, 새가 이렇게 뽑아서 네, 운수 뽑아오는 새도 있고 네. 부산 가면 저기 남생이 남생이 물방개요? 물방개 점도 있다. 물방개 맞아. 물방개가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는가 이거 봐갖고 그날 맞아. 운세 나오잖아. 와. 그거 135에다가 뭐 발라놔가지고 꼭 글로 간다. 있구나. 아 그랬나? 아 전지수님 아직도 내 플레이리스트에는 크라잉넛이 있답니다. 와. 특히나 밤이 깊은 데랑 좋지 아니한가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고 진짜 오늘 꽃다방 김마당 좋지 아니한갑니다. 야 이거를 아 이번에 베스트 25주년 베스트 앨범? 네 저희가 뭐? 25주년 때 베스트 앨범을 냈어요. 올해가 28주년이고요. 아 그때 벌써 28주년이야? 네 만으로 이제 해야 돼. 아 만으로 27주년 예 만으로 그게 만 아니야? 아 그런가? 자 또 이제 아 이상 내가 산으로 막 가고 있어요. 좋지 아니한가를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아, 예.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네, 최정훈. 아, 오늘 꽃다방 김마다 Crying Not. 아, 박윤식, 이상면, 한경로, 이상혁, 김인수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아, 사람이 살면서 고된 날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뭐 자잘한 걱정거리들도 있게 마련인데 Crying Not이 그런 것을 파묻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윤식 씨. 예? 네? 저한테 질문하죠. 경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네. 저희들은 공연할 때 공연이 좀 재미 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연을 할 때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공연이 놀이다? 네. 아. 그러면서 관객들과 좋은 에너지 교류하고 나면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 관객들한테서 받는 그 기라는 게 참 많은 거예요. 진짜 존재하더라고요. 아. 네. 서병욱님, 지금 우리 사무실은요 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아 Crying Not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안 구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우린 그냥 빠져 있을 거예요. 업무를 중단했잖아요. 신정희님, 어제 받은 월급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좋아요. 월급은 스치지만 지금은 내 마음에 평생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좋아요. 오 마이 갓. 시다 시. 와, 김경수님, Crying Not이 아침창에 나와 주시니 완전 행복합니다. 승진 탈락한 슬픔도 싹 잊혀졌어요. 야. 아이고. 보세요, 이거 뭐 그 묻어버리는 힘이 있다니까요. 5376님 승진하실 겁니다. 작년에 동성로에 공연 오셨을 때 보고 완전 팬 됐잖아요. 아, 기억나요. 대구. 대구? 네. 오랜 팬도 있겠지만 저처럼 새로운 팬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대구 콘서트 네. 오시면 당장 가고 싶은데 혹시 대구에 콘서트 하실 생각 없으신지? 막창 먹으러 가야죠. 아. 준비됐나? 내일 가자. 대구 지금 Crying Not도 이제 한 전반기 한 요 5-6월 달까지는 공연이 쭉 잡혀 있죠? 쭉. 아직은 뭐 다는 안 잡혀 있고 잡혀가고 있습니다. 김명희님, 차에서 노래 듣다가 춤췄더니 우리 애들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즐거운 걸 어떻게 해요? 정상희님, 고등학교 짝꿍이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짝꿍이자 고등학교 때 사귄 남사친이랑 노래방에서 Crying Not 허니를 자주 불렀어요. 그 남사친과 결혼을 했고요. 오늘이요 결혼이 15주년이랍니다. 결혼 기념일이요? 그럼 1월 11일. 와 축하드립니다. 허니가 저의 최애곡이에요. 허니.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당 Crying Not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신년 음악회라고 봐야죠. 네 맞네요. Crying Not이 이제 토끼회를 열어드립니다. 자 그럼 뭘 해볼까요? 신년 그럼. 음악회라면 아무래도 뭐.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달려 그 동물. 아 네. 그렇지. 네 위치로. 위치로. 토끼 달리자. 예. 아무튼 새해 여러분 힘차게 달리시라고 저희 Crying Not 말달리자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토끼도 같이 뛰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말달리자. 컴온 아침차. 선다보가 그런 거지 우후 말은 되지 모두들의 잘못이라 난 모두를 알고 있지 닥쳐 노래하면 잊혀지나 사랑하면 사랑받나 도망을 성공하나 잘 쓰고 빨리 가지 닥쳐 다같이 닥쳐 닥쳐
이건 노래가 아닙니다. 이건 노래라기보다는 아이고두야. 오지영 PD 쓰러졌어요 지금 바깥에서. 쓰러져갖고 꿈틀댄다. 이거 적어도 고함 내지. 아 뭐 아 발광이랄까. 야 아, 빛을 대박. 발광한다는 아 그런 발광 아 그런 발광도 있죠. 네, 있기는. 야 이윤미님 이렇게 신나는 크라잉넛을 보라로 볼 수 있다니. 아 역시 아침장급이 다릅니다. 보라 켜고 몰래 키보드 두들기며 보고 있어요. 신나 신나. 이상훈님 아 노래방에서 같이 크라잉넛 노래로 소파 위를 질주하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소파 위에서 뛰면서 불러야 신나는 크라잉넛 노래. 간만에 친구들 노래방으로 소집할까요? 정동숙님 고객님들이 안 가세요. 매장 안이 좁은데 크라잉넛 팬들인가 봐요. 저기요 손님들 이제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잠시 붙들어놨네요. 네. 김창한 형님으로 쏘겠습니다. 방송 끝나면 가시겠죠 뭐. 네? 아, 좋습니다. 최상승님 아, 누룽지 먹다가 일어났어요. 소리 질러 에이 기운으로 예이 기운으로 토끼에도 모두 아프지 말고 행복한 일 가득하길 다 같이 좋은 기운 받길 바랍니다. 와, 야 진짜 토끼가 토끼하면은 뭐 영민한 동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네. 여기 혹시 토끼띠는 없어요? 토끼띠는 없군요. 없습니다. 네. 아 띠들은 어때요? 다 나이가 비슷하니까 네. 거의 용띠. 제가 범띠고요. 범띠? 네. 범띠가 아래에 위에요? 위죠. 위야? 아, 아 난 그걸 모르겠더라고. 그걸 띠 하면 척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호랑이, 아, 토끼, 용, 뱀 아. 이렇게 돼요. 오. 아, 어떻게 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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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축이 진사범이 신입술에? 아. 사주 보세요? 아니 사주는 보지 않습니다. 수헬리벨. 어. 아니 근데 그럼 윤식 씨는 특별히 네. 무슨 다른 취미가 있나요? 저요? 저는 그 다른 취미는 육아? 육아는 취미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운동입니까? 노동입니까? 아, 운동은 네, 또 안경록이죠. 운동은 김창한 형님이죠. 글쎄요. 그냥 뭐 영화 보고 그래요. 시간이 나면요. 아 시간이 나면? 기타 치는 게 취미 아닌가? 아 직업인가? 취미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럼 그래 맞아요. 크라잉넛은 뭐 워낙 뭐 모이면은 그냥 뭐 하는 일이 있고 늘 똑같게. 자 오늘 근데 아침창에서 정말 아침창 가족들이 큰 선물 받으신 기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분위기를 이어서 말달리자 이어서 또 뭐를 해볼까요? 그 또 신나는 거 해야지 뭐. 네? 지금이 사실은 밤은 아니지만 네. 이 좋은 기분이 밤까지 이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네. 밤이 깊었네. 아니 저희 크라잉넛은 공연하면은 제일 길게 한 게 얼마나 했어요? 아 옛날에 무슨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네. 50곡인가 한 적이 있어요. 무슨 50곡이야? 50곡을 어떻게 해? 옛날에 드럭에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냥 재미로 저희 레퍼토리 한번 초창기에 다 해본 적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밤이 깊었네. 밤이 깊었네. 춤을 추는 불빛들 이 밤에 취해 아
깊었네. 밤하면 노래하는 물빛들 이 밤에 지혜를 취해 흔들 뛰고 있네요. 일렉트릭 기타 미터 위상은 야, 밤이 깊었습니다. 진미경님, 아까 손님들 안 가신다는 매장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는 부동산입니다. 손님께서 다 듣고 아파트 매물 보여달라고 하셔서 네 같이 보라보고 있어요. 박민호님, 작은 사무실이라 직원 몇 명 없는데 라디오 듣다가 사장님이 빌 받으셔서 오늘 오전 근무만 하고 점심 회식 가고 노래방 가자고 하십니다. 우와. 크라잉너 고맙습니다. 아, 그 회사 취직하고 싶다. 진짜. 이야 0884님 꽉 막힌 나 안남대교 위에서 듣고 있어요. 차가 많이 밀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네요. 이주은이 이 기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웃고 있는데 눈물은 나고 가슴은 뜨겁고 그 와중에 발은 까딱까딱 박자 맞추고 고개도 흔들고 정신없이 행복합니다. 아, 정신없이 행복한 무대가 크라잉너의 무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2829님, 얼마 전에 노브레인 이성우님이 어떤 방송 나오셔서 창원 선배님이 크라잉너를 더 애정하신다고 귀여운 질투를 하시던데 본인들이 정말 저 이쁨 받고 있다고 느끼신 일화가 있을까요? 저희요? 본인들? 본인들이? 있나고. 아, 노브레 성우 씨가 어디 가고 디스를 한 것 같아요. 선배님이 저희한테 막 개인적으로 메시지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역시 선배님한테 애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또 선배님 또 대게도 많이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고 저는 또 잠깐 경록절 얘기를 하면 경록절이라고 홍대 페스티벌이 있는데 맞아. 거기서 또 홍대 청춘들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주셨을 때 정말 감사하다. 이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아, 그 한 2년 전쯤 됐나? 네, 그때 맞습니다. 그때 경록절에 내가 뭐라고 만들어 갖고 보냈는데 경록절 축가를 해서 그게 오프닝 곡으로 오프닝 세레모니 곡으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2월 8일부터 10일? 네, 5일 이게 동안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이제 아주 주간으로 하려고 그러나. 예, 이제 주 5일 근무제도 맞춰 가지고 저 5일 동안 준비를 했고요. 서머타임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코시국이 좀 잠잠해지고 사람들과 또 만나서 직접 예, 소통하고 싶어서 좀 길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 이번에는 아주 2023 경록절 마포 르네상스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음악뿐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거든요. 아, 그리고 과학, 그래서 강연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동시에 네 여기저기서 네. 아 형님도 참여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가야죠. 가야 되는데 이게 근데 그 즈음해 갖고 우리도 뭐 지방 네. 공연이 있고 그래서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온라인으로도 미리 녹화해서 송출도 가능하니까 네. 빠져나갈 수 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경록절 2월 8일부터 10일 그러면은 네. 공연하는 데는 공연하고 뭐 네네. 전시회는 어디서 하고 뭐 이렇게 하겠네. 네, 그럼 참여 작가님들도 많으셔야 네. 되겠네. 백현진 작가 이상면도 그림 그리고 그리고 또 음악인들이 그림도 많이 그리거든요. 어, 네. 그래서 노브레인의 기타 치는 보보라는 작가도 나오고 권민지 아. 작가, 일러스트 작가. 그러면 그 전시는 어디다 해요? 마포 아트센터 갤러리요. 아 거기서? 네, 그래서 조문기 작가도 나오고. 아, 조문기 작가도. 그러면은 거기서 전시하고 그 이제 공연도 하고. 공연도 아, 두 군데서 하고요. 오. 갤러리도 있고 이렇게. 그 아티스트와 관객들이 소통하는 공간도 마련해 놓고 아~ 그렇습니다. 이야 대단한 행사네. 자 꽃다방 김마다 크라잉넛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다 크라잉넛이었습니다. 장윤정님께서 진짜 완전 멋진 분이라는 것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 진짜. 자, 옷도 2023년 크라잉넛과 함께 행복한 시간 이어지길 바랍니다. 진짜 영원한 청춘입니다. 끝곡은 이게 언제죠? 그 후배들이 쭉 모여서 네. 산울림 트리뷰트 앨범을 만들었을 맞습니다. 때 크라잉넛이 아니벌소를 네. 불러줬는데 오늘 그걸 띄워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부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활동 많이 하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에러.